비디오 가게인데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. 태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. 생전에 이렇게 번쩍이는 분은 처음 보잖아. 그래서 민빈이나 유기나 봄에 살 따사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수영 씨, 좀 잠깐만 기다릴래요? 나 음료수 좀 사갖고 올게요. 그러시라요. 수영 씨, 미안해요. 그치만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. 태훈 씨, 잠깐만요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야, 뛰는 게 몸에 좋대잖아. 참. 그래서 야, 그나저나 수영씨 못 봤냐? 아침도 안 보이더라. 응? 글쎄 누나들이랑 같이 안 있었네. 근데? 모르겠는데. 그래? 그럼 어디 간 거지? 아, 뭐 친구한테라도 갔나 보지. 그런가? 이상하다.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? 저 잘 모르지. 아이씨, 웬일이니 웬일이니. 연변말 한번 들어볼라.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뭐야. 저게 말이야,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어디 간 거야? 야,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어? 너 비디오값 500원 받자고 이 짜장면을 여기서 시켜 먹어? 너 말이야, 이 짜장면 값이면 비디오 몇 개는 빌려볼 수가 있다고.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요, 자존심 문제예요. 아, 잘 먹었네. 그러면 슬슬 시작. 저기요! 아, 예, 내가 돌려줄게. 어? 500원. 아유, 뭐 이런 징그러운 놈이 다 있어, 그래? 아, 진작 그러셔야죠, 아저씨. 아저씨 또 올게요. 아니, 무슨 저런 녀석이 다 있어, 그래? 감히 내 돈 500원을 먹으려고? 어? 어, 내 돈! 내 돈 500원!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. 아, 기수님.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? 숙직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옷 좀 빌리려고. 야, 꽃샘 추운지 뭔지 무진장 춥네. 얼어 죽겠어 그냥. 그래요? 아, 하긴 꽃샘 추위가 더 무섭긴 하죠. 맞아 맞아, 이런 날 있잖아. 데이트 있어가지고 얇게 그 옷 입고 나갔다 바람 맞는 여자들 얼어 죽기 딱 좋아. 좀. 어딘가로 갔을 거야. 그래,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영씨 바보예요?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뭐해요? 나같이 못된 놈을 왜 기다렸어요? 오실 줄 알았습니다. 오실 줄 알았습니다. 바보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순진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?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.